무슨 컬러로 갈까? 노바바닝 가자. 그래, 노바바닝. 한창인 쪽으로 가는 게 낫나? 그냥 이걸로 가자. 헤비볼트 라이플로 가도록 하죠. 허벅지 보호대 뭐 해금된 게 뭐야 이거? 노바 마린 챕터로 갔다가 헤비 마린, 헤비 마린이네. 헤비 볼트 라이플로. 근데 뭐냐, 카오스 한번 때려잡자. 카오스 한번 때려잡읍시다. 복스 리베리타스 가자. 노바바린으로 갑시다. 가보죠, 이번 판은. 여담이지만 이 노바 마린, 정말 이 색상이 정말 특이한 마린이에요. 위쪽에 몸통 위쪽과 몸통 아래쪽이 각각 파란색과 흰색으로 이렇게 뭔가 대칭되는 구조인데, 이거에는 또 참 감동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 챕터 마스터, 노바 마린 챕터의 챕터 마스터가 루크레티우스 코르보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제 이 친구가 원래는 울트라 마린 출신이었어요. 노바 마린이 울트라 마린 챕터에서 파생된 챕터거든요. 후계 챕터인데, 원래는 울트라마닌 군단의 이제 캡틴이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필변자 시절, 그러니까 일반 인간이었을 시절에, 어린이 시절에 이제 한 어떤 귀족 가문의 이제 마지막 후계자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가 자기의 유일한 장자를 울트라마린 군단에 입대를 시킨 거죠. 루크레티우스를. 이제 아버지랑 루크레티우스가 아버지랑 헤어지면서 아버지가 많이 슬퍼하는 걸 봤어요. 왜냐면 자기의 마지막, 물론 울트라마린 군단에 들어간다는 게 엄청난 영광이지만, 자신의 마지막, 가문의 마지막 후계자이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저 멀리 별들 사이의 전장으로 보낸다는 게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하지만 그 아버지는, 루크레티우스의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마음 편히 울트라바린 군단에 입대해가지고 마음 편히 헌신할 수 있도록, 인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애써 슬픈 기색을 감추면서, 하지만 그럼에도 감출 수 없는 그 슬픔과 그 아들을 위하는 마음에 아들한테 한 가지만 당부했죠. 자기의 우리 가문에 난 이렇게 너를 떠나보내지만은, 그래서 너무나도 영광스럽지만은, 그래도 네가 자랑스럽다. 우리가 다시는 만날 수 없지만은, 나는 아들아 네가 자랑스럽다. 이러면서 가문의 그 상징을 다시, 그래도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없겠지만은, 너를 끝으로 우리 가문이 이제 끝나겠지만은,
그래도 그거 하나만큼 잊지 말아달라. 우리 가문이 우리 가문에 가문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 하면서 가문의 상징을 잊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그 루크레티우스는 나중에 스페이스 마린 캡틴에 오른 100년 후에 스페이스 마린 울트라마린 군단의 캡틴이 된 이후에도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이상한 이상한 컬러링으로 이 컬러링이 가문의 군기의 상징 가문의 깃발의 상징이었거든. 그래서 이 가문의 색상을 유지를 계속했고 나중에 이제 울트라마린 군단이 헤러시 이후에 갈라져가지고 이제 챕터들이 되고 로바마린 챕터의 루크레티스가 로바마린 챕터의 첫 챕터 마스터가 된 이후에도 루크레티우스는 이 자신의 가문을 잊지 않고 이 가문의 상징을 계속 유지를 했다 라고 하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다. 지만은 그건 그거고 나발이고 가문이고 나발이고 감동이고 나발이고 어쨌든 해괴하게 생긴 건 마찬가지. 어쨌든 참 희한하게 생긴 거는 어쨌든 희한하게 생겼죠. 감동이고 나발이고 어쨌든 희한하게 생겼어. 그건 그것도 정답이긴 해. 그 가문은 그 루크레티우스의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로 배가 끊겨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임마 나의 패링 어? 나의 오도 패링이 어떠냐. 아우 진짜 씨 이것도 진짜로 레이브는 또 언제 나왔어 이 새끼. 이거나 먹어 임마. 아! 오! 오 나 진짜 개혹가 당했네. 어 개혹가 당했어. 나 분명히 회피 눌렀는데 가로막혀서 어 배우가 당했어. 억울해. 일단 체력은 채웠다 그래도. 아 여담이지만은 저 베논 캐논 있잖아. 타이라이드 워리어가 들고 다니는 저 커다란 대포 베논 캐논. 저기에서 발사되는 게 뭐냐면은 생체 크리스탈입니다. 생체 크리스탈.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저 대포는 살아있는 대포인데 저 대포에서 나오는 탄이 뭐냐면은 요도 결석이에요. 요도 결석. 투명한 요도 결석을 발사하는 그런 생체 무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요도결석이 전차 장갑도 뚫고 다 뚫고 심지어 독까지 발라져 있어.
아 씨발. 아 나 진짜 미쳤지 진짜. 아 아. 보죠. 약간 이거 둠에도 나온 것 같은데. 이거 둠에서도 나오지 않았나? 이런 거? 뭐 이런 거 눈알 뽑아가지고 부시면 뭐 적들 나오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런 거 있던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저건 둠 따라했다. 저건 둠 따라한 것 같아. 저거는. 뭐야? 야, 뭐냐 너? 내가 무서워서 다른 놈을 내가 무서워서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야. 어답했네. 와 근데 이 새끼 코코가 왜 이래? 어, 미쳤는데요? 얘 왜 패치 이후로 너무 빨라졌는데? 실화야? 빠르네. 뭐야? 빨라 봤자 지금 얘는. 아 근데 빠른 게 말이 안 되는데 이 자식? 왜 저래? 아니 말이 안 돼.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무슨 터미네이터 갑옷을 입었는데 나보다 더 빠른데요? 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런 거죠. 뭐 이제 누가 커뮤니티에 워해머 번역을 올린다. 근데 다 올리지 않아. 그냥 보통 번역하는 사람들은 보통 짧게 짧은 부분만 올리죠. 그런 부분 소설 특히 소설 부분 소설의 단편 부분 그런 거를 보고 아 그렇구나 하고 누가 어 부분적으로만 이해를 해. 그리고 그 부분적으로 이해한 거를 부분적으로만 써서 어디에 또 올려. 그럼 그걸 또 보고 또 사람들이 또 부분의 부분만 이해해서 그걸 또 이번에 또 나무위키 같은 데도 써. 그러면 또 나무위키를 보고 그 부분의 부분만 이해해서 그걸로 이제 어, 댓글을 다는 거지. 댓글을 다 해서 채팅을 하는 거지.
근데 사실 그 만화책은 사실 좀 많이 좀 고증적으로 좀 잘못되긴 했지. 전반적으로 다 좀 조금 그렇긴 했어 그 만화책은. 무기 레벨이 낮다 보니까 안 죽네. 터무니없이 안 죽네, 진짜. 무기 레벨이 중요하긴 한가 봐. 터무니없이 안 죽네, 진짜. 으아! 어우, 소소로까지 있어, 씨. 나 술 다 아껴놓을 거야. 일단 피자. 아, 씨. 됐다. 이거 어딨어? 아, 넌 그 체이셔도 썰자. 소소를 써줘. 어. 진짜 헬부터 유사하지. 이래. 근데 총알도 없다 이제. 큰일 났다. 더 큰일 났어. 총알 없어. 어디? 어 저거? 어. 헬부터 그때 없어졌는데? 어디 갔어요? 헬부터 없어졌. 아. 일어나기 현재. 아! 잠깐만! 그래, 별, 가장 한 거 없지만은 어쨌든 처형은 내가. 아포테카리가 나오면 확실히 가장 좀 난이도는 쉬워질 듯. 해플린이 나온다고 하면 아무래도 보통 아군 부활 끄기겠죠? 스킬이? 아군 부활 버프 이런 걸로 하겠지. 보통 채플린이 보통 그런 역할을 많이 나왔으니까.
do not like being this exposed.여기서 앞으로, 아, 여기서 쓰면 왜 항상 아스펙트 사라지냐? Registering interference. We are close. Avoid its foul sorcery. Avoid its foul sorcery. Attack the traitor. Ah, 뒤졌어. 덤벼. 아 씨. 아, 어우 씨발. 아, 빡센데? 무기가 그러니까 빡센데. 이번 주 주제는 그걸로 해야겠다. 갑자기 뜬금없이 생각나는 건데, 이번 주 설정 영상 주제는 스페이스 마린의 수술로 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스페이스 마린 수술을 관련해가지고 그것만 딱 다루는 설정 영상 만든 적이 없었네. 이번 주 설정 영상 주제는 그걸로 해야겠다. Deep scan. What's the demon sorcery?
아, 씨발. 저놈이, 저놈의 씨. 저놈 죽여! 내가 죽게. 죽였어, 진짜. 아, 이 새끼 존나 썩어. 지저 새끼야. 아, 새끼 진짜. 개성가지. 지금 슬슬 하나씩 사슬 없어지니까 지금 쫄려가지고 로드 오브 체인지 허세 부리는 거 봐봐. 어? 블러핑 치는 거 봐봐. 아무도 안 속는 뻔한 듯 블러핑. 귀엽죠? 아! 마지막 남은 사슬이죠. 멋있다. 악마의 저주조차도 그냥 어? 쿨하게 받아쳐버리는 저 멋있음 봐봐. 스페이스맨 대사 봐봐. 어? 몸 뺏긴 죄지 뭐. 누가 그렇게 몸 뺏기래? 누가 악마한테 빙의 되래? 이제 인게임에서 이문화 정도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다우전드 선즈의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판타 그냥 비유를 간단하게 들어드릴게요. 마왕의 사천왕의 사천왕들의 직속 부하. 마왕이 있고 그 밑에 사천왕이 있어. 근데 그 사천왕이 부리는 직속 부하들 중에 한 명. 이런 느낌. 마그누스의 바로 아래에 이제 아홉 개 컬트들이 있는데 아홉 개였나? 컬트 학파들이? 아무튼 그 군단이 아홉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 나뉘어진 집단마다 대빵들이 하나씩 있는데 그 대빵들 중 하나의 직속 부하쯤 된다. 인물화 정도. 아무튼 GJ 뭐 해금된다 볼까? 뭐 해금된 거야? 먹이요? 뭐가 해금된 거야? 이거? 멋있긴 한데 이게 더 멋있긴 하다. 야, 이게 멋있네 이거. 아, 옷 멋있다 야. 근데 이거 삐져나온 거 상당히 눈에 거슬리는데? 퓨리티시 삐져나온 거 좀 거슬리는데? 한 번만 더 이기면 되거든? 녹화 시간 몇 분이지? 29분? 여기서 자르고 일단 다시 녹화하자.